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파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전략입니까? 진심입니까? 전략이라면 정말 위험한 전략입니다.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이제 경제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키우는 패착입니다. 미국의 한미동맹 불신을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보를 볼모로 삼는 압박카드, 무모한 도박입니다. 만약 지소미아 파기가 이 정권의 진심이라면 그것은 한미동맹을 파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끼리입니까? 지소미아는 비단 한일 양국 안보협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미일 삼각공조의 또 다른 중요한 틀입니다. 그걸 깨겠다는 것은 한미공조의 이탈로 보여집니다. 이 북한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한 이 정권은 한미연합연습에서 동맹이라는 말도 뺍니다. 또한 한미동맹의 대표적 리스크 인물인 문정인 특보가 무려 주미대사로 검토된다는 아찔한 소식도 나옵니다. 한미동맹마저 볼모로 삼는 그런 외교 전략은 앞으로 화를 자초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지소미아 파기가 진심이라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안보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이성을 되찾으십시오. 일본 통상 보복으로 산업 전반의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안보마저 위태로워지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조국 수석과 이인영 대표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 정부는 저는 국난 극복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로지 총선만 있어 보입니다. 2년 내내 북한 탈의하던 정권입니다. 이제는 일본 팔입니다. 무능과 무책임을 이것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에게 국민들은 앞으로 표로 심판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이 불황러들, 지금 불황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불황러들은 휴식을 신방콕 쪽이 되고 있다. 휴식을 신방콕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휴가는 스테이케이션, 그러니까 집에 머무는 스테이, 베케이션의 케이션입니다. 결국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집 밖으로 나갈 돈이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신조어입니다. 저성장 기조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52시간으로 인해서 초과 야근 수당, 가계 수입이 줄어드는 등으로 가계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 쓰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휴가조차, 휴식조차 제대로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경제정책 기조 전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이 저성장에 오랫동안 신음했던 일본과 같이 대한민국을 일본화하고 있는, 이 경제 현실을 일본화하고 있는 이 정부야말로 신친일파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여당이 안보 파탄 군 기강회의에 대한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도 못하겠다. 북한 선박 무단 입항 국정조사도 못하겠다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정권 때는 저희가 3년 차가 될 때까지 5번 국정조사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줬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 차 일기까지 단 한 번도 국정조사 안 하고 있습니다. 5대 빵입니다. 이인영 대표는 국방 관련 국정조사는 그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해서 오늘 찾아봤습니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동안 우리 국회에서 국방 안보 관련 국정조사 5번이나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논리로 호도하지 말고
또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안 하지 말고 무조건 추경이 도깨비 방망이인 양 이야기하지 말고 해야 될 일 합시다. 저는 이렇게 하는 민주당은 결국 국민에게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